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데 굳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흠결이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한 발언은 본인도 인정한 대로 송구합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송구할 일을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 권력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리는 아마 법관일 겁니다. 법관 앞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당신이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후보자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마지막 양심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 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분석, 오늘도 많은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잘 듣고 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글 또 울림이 있는 글 선정해서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클렌징 폼, 요거트, 그릭 요거트 클렌징 폼 써보신 분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 저희 스픽스몰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프리미엄 통편육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술안주나 간식으로 최고지요. 쫄깃하고 쫀득한 통편육 3+3 6팩으로 대박 구성해 놓았습니다. 스픽스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파격적인 가격 29,900원에 드립니다. 어디에서도 이 가격에 이런 제품 만나실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주가 추석 선물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배송을 안 하지요. 그래서 이제 수목금 사흘 남았는데 여러분들 스픽스몰에서 추석 선물 장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나 할 건데요. 내일도 좋은 제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신은규 변호사,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여론조사 보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출렁거림이 없지요? 거의 뭐 이제 3대 6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인데 최근에 한 20%대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념 정체성 논란 때문에 고연령층과 서울 중도의 표심이 세부적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여론조사 고착화되는 걸 보면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30%대 나왔을 때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국정 기조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텐데 이렇게 긴장했다가도 이게 쭉 뭐 1년 이상 넘어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심지어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0.8%포인트 올랐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은 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0.8% 유의미한 숫자입니까? 아, 그 전혀 유의미하지 않고 오차 범위 이내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닌데 이제 이 지금 고착화되고 무덤덤해진 이 이제 이 지지율의 균형을 깨주는 게 이제 그 10.11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금 이 겉으로 보면은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3대 6구조 그냥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층을 모아놓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세복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이 지금 많이 좀 하락한 것도 있고 균열이 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보궐선거, 아, 보궐선거에서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가 굉장히 큰 어떤 지지율의 변동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저렇게 외국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임기 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임기 초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3년 차가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국민들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 일할 시간은 우리도 충분히 줬다. 이제 명분 쌓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에서 안 올라가는 것도 궁금하지만 네. 30%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정말 놀랍다 이런 국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정도의 어떤 그 핵심 지지층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정치에 좀 무관심층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무당파층이 많이 늘어나 있고 정치 혐오가 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관심을 또 떨어뜨리게 하는 면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일소해 줄 게 바로 이제 보궐선거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음 달 11일에 있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그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되게 중요한 변수고요. 최근에 서울이 민주당이 그렇게 크게 앞서지 못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서울에서 27% 지난 갤럽 조사 기준으로 27%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 이완도 일어날 거고 또 이 상대 진영의 후보 상대 진영의 지지층을 또 결집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이번 그 보궐선거가 향후에 총선에 미치는 거의 바로미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김철근 실장 지역구가 강서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보죠. 국민의힘이? 예. 예. 왜 그 보궐선거 책임이 있는 김태우 후보가 다시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서 지역이 인구 분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네. 지금 국회의원 3명 다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도 그 김태우하고 대부분이 민주당이 해왔어요. 김태우 말고 이전 한 12년 전에 한번 뭐 보수 세력이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서울에서 지금 갤럽 기준으로 했을 때 27% 정도면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나마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에 여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나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명분 있는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다시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세 가지 요인을 들어서 실제 표 차가 상당히 많이 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총선 때 강서구 전체가 한 20% 정도 졌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예. 지난번 그러면은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됐을 때는 대통령 선거 이후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 어떤 그 바람 영향을 좀 봤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강서구는 졌습니다. 아, 예. 한 2.5% 정도 졌고요. 지방선거 때도 거의 신승을 했는데 2.6% 정도 이겼거든요. 그때 그 대통령 선거 직후였기 때문에 그 허니문 기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 영향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근데 신익규 변호사 이제
사실상 명분이 없는 그런 후보를 공천을 해놓고 국민의힘도 약간 처음에는 거리를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다가 이제는 총력전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나오던데 총력전으로 한번 싸워보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 제가 원래 정치를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밖에 있다가 사실 이런 큰 선거를 제가 경험해 볼 기회를 받아서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은 정당 안에서 어떤 묘책을 가지고서 전략을 가지고서 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날 그날 어떤 이슈에 뭐가 터지면 그거 대응하기도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도 처음에는 김태우 구청장 막 사면복권도 무리하게 해주고 또 공천 될 거라고 다 예상했어요. 전 국민이 알았거든요. 실제 지금은 공천이 현실화된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김태우 국면을 넘어가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 김태우 선거로 치르도록 이제는 다 정해져 버렸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개입했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은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직진 엑셀만 밟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엑셀을 밟고 나갈 때 거기가 낭떨어진지 도로인지 그리고 맞는 방향인지는 전혀 지금 고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 질주를 하면서 국민들의 전 심판을 자초하고 있고 밟는 것이 저는 순리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정 의원. 네. 지난번에 정기남 교수가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질 게 뻔한데 김태우 후보를 왜 공천했을까?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것처럼 모양을 갖췄는데 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아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네. 내년 총선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치러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 사퇴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용산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하 그런 수도 있나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용산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 당시 전대 대표 후보자가 후보 시절에 그렇게 공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딱히 그런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삼스러울 건 없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신박한 그런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총선 전 치러지는 단 한 번의 선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정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소장 나오신 김에 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떤 변수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 이 문제 많이 다뤄보겠지요. 어제 이규종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 10번 넘게 사과한 이균용 송구 이렇게 기사를 제목을 뽑았는데 어제 박용진 의원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예. 김유정 의원 혹시 어제 청문회 보셨어요? 예, 잠깐 봤고 대부분은 기사로 봤는데요. 그 짤막짤막 그 장면들을 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과연 대법원장이라 하면 정말 저희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봤을 때 대법원장의 위치가 갖는 그런 그 엄중함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많은 판사들 중에 이런 분을 후보로 골랐을까? 아무리 친구의 친구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검증 잘해서 하겠다고 법무부가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인사 그 검증하는 권한에 대해서 그 소리 뻥뻥 쳤었는데 고작 검증에 검증을 거친 사람이 이런 이균용 후보자였다는 말인지 한동훈 장관 말도 잘하잖아요. 국회 올 때마다 본관 입구에서 도어 스태핑 할 때 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송구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인지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저희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 세 가지 기준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대체로 그 세 가지 큰 범주 안에서 청문회 준비를 의원들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정말 부적절한 후보다. 빨리 사퇴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인사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후보자들 나오는 거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정말로 총애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사 책임을 지금 법무부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을 법무부가 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좀 골라서 부담이 안 가게 해줘야 될 건데 나오는 면면하고는 다 문제투성이니 그 책임을 나중에 다 법무부 또 책임에 돌릴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정말 한동훈 장관을 총애한다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애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냥 스타일 무너지고 네가 짐을 졌으니 그냥 쭉 그대로 가보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가 고생하면 나중에 보상해 줄게. 이런 무슨 암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나와서 하는 그 본인의 정의로움에 대한 외침이나 본인이 굉장히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데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우리가 진짜 했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건 들여다본 것인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후보자들만 고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김준정 의원께서 법적, 도덕적 그리고 전문성 이런 거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 하나 정말 대법원장 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답변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 상당히 조곤조곤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신 정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던데요. 최기상 의원의 질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후보자 이력만으로는 후보자가 좋은 법관이라든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전혀 아니라는 게 법관 생활 21년 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 높은 분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장에 대한 잣대가 대법관이나 법관에 대한 잣대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가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으로 적임자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막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증명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재판에서 증명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후보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열 가지를 후보자가 다 충족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80점이다면 대법관은 85점, 대법원은 90점은 돼야겠지요.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해당이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각 항목에 90점은 넘으셔야 됩니다. 신흥기 변호사, 미국 대법원장은 종신직이죠? 예, 9명이 종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대법원, 미국에서 이제 슈프림 코트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대법원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리고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양심, 독립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사법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는 분인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대법원 앞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고요. 이 정의라는 것은 상당히 그 인간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그 무거운 책임을 갖다가 이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의사는 사람의 신체적 생명을 다루지만 이 법관들은
사람의 그 사회적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래서 헌법에서도 법과 양심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규정해놓은, 그리고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양심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직책이고, 제가 재판을 다닐 때도요, 그 법정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들어갈 때 판사 앞에 목례를 하고 들어가게 저희도 배웠고요. 또 판사가 입장할 때는 방청객들, 시민들, 나라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권위를 왜 부여하느냐, 법관에게.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수장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은 지위고요. 대법관들마다 다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그 대법관 중에 가장 책임자가 대법원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권위와 어마어마한 책임을 진 자리인데, 전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가 보통 송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분 완전 송사 원장이에요. 송구하다 사과한다. 계속 송사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보통 형사재판할 때도 본인이 잘못했다, 몰랐습니다, 근데 위반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자백재판이라고 해요. 부인을 하면은 더 세게 처벌을 하고요. 죄가 밝혀졌을 때. 자백을 하면은 일부 감형은 해주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 자백을 했거든요, 어제 나와서.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법원 중에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균용 어제 후보자께서 법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아니,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재판을 그동안 해온 겁니까? 이거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발언을 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잘못이 지적나고 드러났으면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때문에 지명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 앞에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제가 좀 청문회 무용론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런 청문회 해서 뭐하노? 뭐 해봐야 어차피 다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어제 청문회를 보고는 아, 청문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청문회 무용론 생각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제도권 언론이 이 대법원장의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BS 9시 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한 꼭지를 잠깐 다루던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맨 마지막 삼심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그 판결은 모든 것을 확장해버립니다. 그 대법원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공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보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가장 중요하다는 그 뉴스에서 시간도 한참 뒤에 언제 나오나 봤는데 20분 때 넘었던가요? 한 꼭지 짧게 다루고 가서 중요성을 도대체 저기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철근 실장, 우리가 지금 뭐 권력, 권한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최고 정점은 대통령이지만 일반 사회에서요, 가장 존경받는다 또는 뭐 가장 뭐 너 가장 세, 그러면 판사 아닙니까? 검사, 판사죠. 검사보다 더 위에 있을걸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옛날 사법고시 있을 때 합격해서 초임으로 들어가면 급수도 3급으로 주고 월급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부정부패로부터 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 장관 인사청문회하고는 다릅니다. 헌법기관장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뭐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표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그 대법원장 후보자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죠.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반 법관도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삼심의 최고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대통령이 지명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이 청문회 때 나와서 하는 게 계속 송구하고 사과만 하고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뭐 법을 몰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도라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른바 도덕성과 전문성을 따져본다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그 생각하는 게 사실 도덕성이 문제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런 수준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걸로 보여요. 과거에 헌법재판소장도 본회의 통과를 못한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뭐 DJ정부 때는 국무총리도 본회의 통과를 못해서 그때 당시에는 김종필 총리 서리로 6개월을 한 적도 있고 이런 사례도 다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그 눈높이에서 국회가 좀 판단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참 동료 법관들한테도 상당한 민폐가 되는 게요. 이 사법부는 정의의 보루잖아요. 보통 법관들이 그래도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공직자 중에서는 좀 그렇는데 저는 어제 그 이균영 후보자의 이 신상에 대한 의혹을 보면서 검증 부실이라고 하는 그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아니 이균영 후보자 본인이 아무리 대통령하고 친구의 친구고 친분이 있더라도 본인 문제를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국민 앞에 서는 청문회장에 나올 생각을 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아해서 이거를 이균영 후보자가 저는 참 수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다. 굉장히 좀 뻔뻔해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무슨 심보로 그걸 받아들였을까?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던 사람인가? 저렇게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정말 실망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일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를 지내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누가 한 번이라도 지적을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판결하고 대접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의식이 마비가 되냐면 재산신고를 10억 원어치나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도 빠뜨렸어요. 이걸 계속 물어봤는데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산 형성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10억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이 전 재산인 국민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나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상식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딸이 첼리스트라고 들었는데 외국에서 계속 지금 뭐 6년 동안 5만 8천 달러, 6,8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딸 국내 계좌에 또 1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러냐? 아, 뭐 외국 연주 다니니까 비행기 값이 많이 든다.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이렇게 딸 해외 연주 여행비까지 보낼 정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나왔을까 참 궁금했는데 할 수 있는 말이 겨우 송구스럽다밖에 없어요. 2시간 동안 10번 넘었는데 오전에만 오후에는 어떨지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최기상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이런 거 아마 보면 범죄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아마 리스트를 만들면 후보자와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과 처남이 수많은 범죄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수사를 착수한다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바로 압수수색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죄가 없으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발부를 해줍니다. 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니까. 후보자 이런 영장 발부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조금 뭐 외람됩니다만은 저는 저희 가족이나 제 처남이나 법령에 위반한 일을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 모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법화하는 지금 작용에 이르렀습니다. 후보자도 그런 지금 한자리 한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어제 또 저런 느낌을 가졌어요. 물론 겸손하게 청문위원들 앞에서 자세를 갖출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청문회 잘 통과해야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법원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사청문회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 입법 이 3부의 대법원장에 갈 사람 아닙니까? 자세가 물어보시오. 나 떳떳하게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정치적으로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답을 할 것이며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살아왔으니까 잘못된 거 있다면 지적하시오. 혹시 뭐 실수는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겠소. 하는 것 하고 죄인같이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대법원장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맡긴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태도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천상가족 딱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사법부에 계신 분들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출직에도 나오고 이제 저렇게 청문회 자리도 나오게 되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진짜 좀 너무 경악스럽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가장 최상위 엘리트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상식과 양심의 보루로서의 그런 자리를 맡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처가 쪽에 10억 원 재산 누락도 사실 이게 정치인이라면은 이거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아까 그 발언 중에도 그 최기상 판사 전 판사였던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지금 사법화되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게 남일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인생에 그 사법화를 판결하는 분이 저분인데 아, 너무 좀 답답한 마음 듭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KS 황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최고인 게 딸에게 연락이 안 된다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 자식 외국 영주권 언제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이게 할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당당하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나라의 국격도 조금 높아지는 거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자존감이 좀 우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쓸만한 사람을 후보로 잘 골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해야 되는데 어제 그 모습은 마치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듯한 그런 표정과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저는 예선 탈락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법적, 도덕적, 잣대, 전문성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만 따져봐도요. 지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비상장 주식 10억 어치를 이제 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 신고에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몇 번이나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지금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또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잖아요. 농지법 위반도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에 또 그 외국에 가 있는 또 자식은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식의 또 재산신고는 또 누락이 됐잖아요. 가서 또 계속 생활비라고 뭐 몇 년에 걸쳐서 6,800만 원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증여세 낸 것도 아니고요.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잖아요. 성인 자식에게. 그러면은 이것도 또 증여세 그 탈루 의혹이 또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실 이 사법부라는 것이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다라고 늘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힘없고 소외된 약자 편에서 과연 그러면 판결을 내렸는가. 어제 심상정 의원이 뭐 분노한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재판하면서 정말로 그 가해자에게 계속 감형시켜주고 도대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굳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떠나서라도
정말 이 소외되고 피해받은 이 약자인 국민들에게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는지 우리가 지금 그동안 쭉 그 훑어본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분을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재산신고 누락되면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거고 애초에 이거는 엄청난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가지고 재판 판결을 내려서 안성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본인은 이렇게 본인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않습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뭐 사법부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면서 본인이 대법원장을 하겠다고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재판 이 청문회장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지 저 같으면 이런 사정이면 부끄러워서 아예 그냥 고소하고 나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사퇴하고 말 것 같은데 어떤 배짱이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그 10억이라는 액수도 참 놀랍지만요.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아들에 대한 그 김앤장 인턴 네. 그 특혜 의혹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봐서 그 표창장 위조 어마어마한 범죄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전광석가처럼 수사하고 기소하고 지금 처벌까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최강욱 의원은 그 인턴 때문에 지금 의원직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기준과 잣대로 수사를 했고 처벌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분의 이런 의혹들을 만약에 미리 몰랐다면 이거는 인사 검증의 실패고요. 알면서 됐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우리 편이니까 괜찮고 또 남의 편은 다 수사하고 이게 또 내로남불 논리로도 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 이런 분을 지명했다라는 것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균형 후보자도 이 정도의 그 비판과 논란이 쌓일 정도면요. 당장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수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인이 지금 만약에 아빠 찬스 썼다 그러면 사퇴할 의향이 있냐고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했는데 신은규 변호사가 좀 아실 것 같은데 김앤장 그런 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사실 이 법조계가요 굉장히 그 이너서클들이 그 끈끈하게 서로 땡겨주고 끌어주고 합니다. 뭐 소위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유력한 법관이나 아니면 또 아버지가 유력한 그 변호사로 좋은 대형 로펌에 근무를 하면요. 뭐 요즘은 약간 이렇게 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로펌에 해주진 않고 뭐 친구 로펌에 꼭 그렇게 서로 교차해서 챙겨주고 이런 게 막 비일비재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법조 카르텔이죠. 이거를 저도 혁파하고 이것이 무너져야 대한민국 사회가 좀 깨끗해진다라고 보는데 이균형 후보자는 현직 법관 아닙니까? 현직 법관인데 본인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으면요. 김앤장 사건을 이분이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도 퇴임해서 김앤장 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전관예우 후관예우 해가지고 이 법조 카르텔이 끈끈하게 묶여있어가지고 가장 비견한 예가 박영수 전 특검이 법조 카르텔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 특검의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특검의 한솥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균혁 후보자도 뭐 좋은 학교 나오시고 뭐 판사 출신이고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왔을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장까지 하시고 싶고 그런 자신에 대한 수신제가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특혜로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니 소상하게 해명하시고 국민들한테 납득을 받는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카르텔 얘기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최고 카르텔이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김앤장 카르텔이죠. 네.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이 카르텔을 많이 형성하고 있어서 뭐 박영수 카르텔부터 우리 정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잖아요. 이 6년을 준 이유는 한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6년을 주는 것은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삼권 분립 하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이유는, 비록 정당이 다르고 다른 생각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그 전문가하고 능력자를 추천하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임기 6년에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에서 검증을 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그만둔다면 뭐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만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안은 야당이 더군다나 의석이 많잖아요. 야당이 분명한 판단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사 그 삼권 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이 그래도 국민적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국회가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이분이 법도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법을 몰라서 자기도 지금 실수가 많았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고법원장까지 지냈어요. 예. 지금 이제 법조 일어나 때문에 다시 고등부장으로 내려온 거지만은 이분이 법원에서 다면평가를 받거든요. 40명 중에서 법원장 40명 중에서 39등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39명 중에서 38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관리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한다는 동료들의 평가가 누적된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성도 없고 법도 모르고 동료들한테 평가도 낮게 받는 최하위권 판사를 이게 대법원장에 올릴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정말로 겁이 없어요. 아까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블라블라보님, 딸이 연락 두절인데 생활비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궁금해하셨고 314XY님, 연락이 안 되면 실종신고하세요. 아주 조언을 해주셨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자리를 탐하면 인생 망칩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그 자리 욕심은 나지만 갈만한가 돌아봐야죠. 자, 10억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 부분 질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장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 찌라는 거고요. 10억 자산도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못 찌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뭐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이은영 소장. 네. 답답하다. 진짜 보면 그냥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근데 전 더 놀란 게 이 그 성적이 하위권인 사람은 대법원장이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 성적 얘기 듣고 너무 지금 놀랐거든요. 저 누가 지금 저 인선을 추천한 사람이나 저걸 검증을 저렇게 해갖고 청문회장에 내보낸 사람이나 이거 다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재판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신인기 변호사. 네. 이균형 후보자가 6차례 강간, 신체 촬영, 유포 협박, 스토킹 범죄자를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4년을 감형해 준 판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감형을 4년이나 해줬느냐. 그때 당시에 보니까 뭐 5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보상을 하고 그래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판결을 어떻게 하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사법부에 대한 예우와 존중 때문에 사법부에서 내린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은 보통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사실 이균용 그 후보자도 법관 시절에 했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기록을 보지 못했고 해서 뭐 여기서 평가를 감히 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사실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그 식의 양형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성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뭐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좀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요. 저는 이게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요. 그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을 누굴 썼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좀 양형 기준도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은
무리하게 감형을 해주거나 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이 법조 카르텔, 전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딱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이 어떤 그런 뭐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뭐 그런 연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배려나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사례들이 좀 다수 발견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재판부의 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은 분명히 좀 이례적인 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철규 실장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고법 시절이잖아요. 그럼 대체 이제 항소심에서는 감형들을 가끔 해주니까 뭐 어떤 변호사를 써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게 큰 문제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했을지는 몰라도 이 범죄 사실을 보면 이런 사람을 7년에서 3년으로 4년씩이나 감형을 해주면 3년 뒤에 또 나왔을 때 그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이해가 정말 없이 판결한 사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이 청문회 내용을 쭉 보면서요. 아무리 봐도 성적도 별로, 그다음에 재판 성향도 별로. 딱 하나는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다. 이거 외에는 지명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를 대법원장 6년 임기를 해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대법원장으로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한 건가?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친구의 친구들에도 도덕성과 전문성과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나 뭐 능력이 좀 있어 보이면 수긍을 하겠는데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지금 데려놓고 대법원장 시키겠다고 하니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화날 일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과거에 이제 재판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법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약자를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인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게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라는 이유 말고는 하나도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제가 대통령실 입장 한 번만 제가 변론을 좀 하자면 왜 임명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친분 인사예요. 다 친분이에요. 네, 친분입니다. 한동훈 장관 맨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친해서 임명하고 예. 이복현 금강원장 친해서 임명하고 정호영부터 그랬어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친해서 임명 다 친구 인사인데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책임감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요. 이런 이균형 후보자 같은 분을 고른 이유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전 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권력에 좀 딸랑딸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임명한 것 같은데요. 이게 위험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 사법거래라고 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를 했거든요. 그 이번에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7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딸랑이를 앉혀놔가지고 대법원을 만약에 혹시라도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이거를 좀 사법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라면은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까지 시켰던 그 사안이 사법거래로 징역 7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중대 범죄거든요. 저는 제발 그런 걸로 임명 안 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남는 거는 그냥 친해서 임명한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놀이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단행한 인사에서도 친분 관계가 유난히 돋보였던 인사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라고 몇 년 직이라고.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 그것도 친분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심지어 대통령 부인의 친분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행 여가부 장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한참 안 보였는데 느닷없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 때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공관위원. 아, 공관위원이구나. 네. 공관위원으로. 그랬더니 정진석 위원이 추천을 했다. 그러면 누가 정진석 위원한테 추천했을까? 그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장과 주고받았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인선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정진석 위원장이 추천하셨길래 제가 임명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김행 장관 후보자를 그럼 그때 누가 공관위에 추천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네. 우선 하나씩 맞춰보세요. 아. 대표도 아니고 공관위 영장도 아니고 하면은 네. 누군가 있겠죠.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건 여사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줄 필요가 있나요? 예. 아. 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두 분 대화가 아주 네. 긴장감 넘칩니다. 저분이 저래서 대한민국 탑 스파이를 하신 겁니다. 국정원장이라면 저래야 됩니다. 네. 우리 김철근 실장의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공관위원을 임명하는 절차가 그러니까 최고의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이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공관위원장 와 공관위원 전체를 대표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가 위원장을 임명해서 위원장한테 위원 선임권을 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공관위 정진석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정진석 위원장에게 나머지 공관위원들을 추천하라고 이렇게 추천권을 드렸고요. 아마 대표는 최재형 의원 한 분 예.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추천을 해서 최고의 의결로 임명을 하게 됐죠. 그러면 김행 그 공관위원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한동안 거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데 김행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이 대표가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는 예. 알 것 같습니다. 아니. 공관위원이야 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친분으로. 장관은 아니잖아요. 장관 자리를 그렇게 친구라고 한 자리씩 넘어가 이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김주정 의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국의 국무위원 이렇게 한동훈 장관 늘 강조하잖아요. 그런 국무위원 자리를 호주머니 공깃돌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너 하고 이거 너 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대통령의 친구니까 뭐 시켜주고 또 이번에는 친구의 친구니까 시켜주고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법원장 자리는 정말 상권분립에 있어서 우리가 엄격하게 이 물불을 좀 가려줘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다분하다고 보고요. 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자리 그걸 중단하겠다는 것도 대통령 따라가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청문 대상자로서 의혹이 있으면 그걸 기자도 또 청문위원들도 밝혀내고 캐내고 하는 게 그게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질문을 하면 아침에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정확하게 조곤조곤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다 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답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오만하고요.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도어 스태핑 못해. 내가 언론계 선배로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막 이런 그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선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언론계 선배 아닙니다. 언론계 선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실제로 선배였어도 그런 얘기하면 별로 뭐 달갑지 않죠. 지금.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 후배 취재하고 일선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선배로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했다고 치고 예. 본인이 맨 처음에 강조했던 것이 자신이 소통의 강점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프렌들리 장관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의 후보자이자 동시에 언론계 선배로서 후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보다도 가짜 뉴스를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보좌진들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저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저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 뉴스, 소셜 홀딩스, 메타 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의혹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은영 소장, 저게 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짜 뉴스, 지금 이제 후보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도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짜 뉴스라고 딱 규정을 하면서 의혹 보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분이 지금 언론계 선배라고 자신을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언론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언론은 보도의 자유가 있잖아요. 가짜뉴스를 자기가 규정할 게 아니고 지금 저분 모든 말이 자승자박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도어스태핑을 중단하게 된 상황이 이런 거고 저분이 아까 그 말에 보면은 창업해서 네 개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보이는 문제들이 자기가 그 변론한 내용 중에 동업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서 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대목들이 지금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가는 대목들인 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 미디어 토마토가 발표한 어저께인가 그저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28.5% 나와서 지난 조사 대비 4.8%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해서 67.3이 나왔어요. 67.3. 네네. 더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ARS 조사인데 여기가 가상번호 플러스 그 무선 핸드폰 ARS여서 상당히 좀 정확도가 근데 신뢰도가 있는 조사 방식을 썼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거 는 지금 저 개각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게 조사가 9월 16일 17일 됐는데 이 3인방 개각이 완전히 지금 서울과 그 다음에 중도층 뭐 이런 데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열받게 한 것 같아요. 서울도 이게 25.9%가 나왔고 중도층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20.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3인방에 대한 개각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진짜 열을 받게 한다. 그리고 저게 분명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김행 후보자의 저런 그 언론 앞에서의 저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히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요. 우선은 지금 김행 후보자가 위키트리 대표이사 취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이 국가 공직자, 그리고 최고 정무직이라고 하는 장관 자리에 지금 취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으면 소상하게 답을 할 의무가 있는데 마치 본인이 말을 해주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주면 안 해줄 수도 있는 약간 권리 누리듯이 지금 저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오만하고 참 인식 자체가 공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공직하면서 사생활 운운하더니 김행 후보자도 지금 자기 사생활이라면서 지금 상당히 그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공직에 나서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는 김행 후보자가 그 최전방 공격수 아니었습니까? 그 사생활 논리로 따지면요. 조국 전 장관 따님 표창창도 사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제기하는 것도 다 사생활에 들어가고요. 김정숙 여사 뭐 옷감 논란 제기하고 때 이거 다 사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이 공격할 때는 아주 그냥 좀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공세를 하다가 본인한테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고 뭐 가짜뉴스고 이렇게 언론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내로남불적이고 언어도단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웅 의원이 우리 그 국민의힘의 네. 의원인데 김웅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좀 잠깐 소개를 예. 해줄까 합니다. 김행 후보자는 위키트리 관련 주식의 수상한 동향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하는데 더 이상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김행 후보자는 주식 매각 이후에도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다시 재매입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데도 언론에 의혹 제기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언론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본인은 한때 언론인이 아니었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프랑크 프라이빗 에큐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입니다. 쭉 쓰고요. 정경심 교수에게 들이댔던 기준은 우리 정부에도 동일하게 들이대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다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입니다.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에 대한 매각, 당시 매각 신고서, 거래 내역, 이체 내역, 자금 출처, 2019년 재매입 관련 계약서, 이체 내역,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 때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고요. 실제 청문회 이후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겠지만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벌써 그러니까. 나온 거니까요. 국민의힘 의원이 예. 지금 그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웅 의원한테 우리 정치분석에 댓글 올리라고 그러세요. 제가 크레니폼 하나 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침마다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을 상대로 그 질의응답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언론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일단 본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기도 하거든요. 의무예요. 그렇죠. 공직자는. 예. 다 알리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오만한 태도로 막 때를 높여가면서 언론하고 싸우자고 드는 건데 대통령 말씀은 참 잘들 잘 듣는 것 같아요. 장관들한테 싸우라고 했더니 장관 후보자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반문하고 이거에 대해 재차 묻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그게 나온 그 증거들은 해명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묻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라고 친절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맞는 것이죠. 그게 당장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제가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판에 박힌 답이라도 겸손하고 친절하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핏대를 올리고 본인이 한 말이 지금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가짜뉴스라고 폄훼하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이런 오만한 장관 후보자는요. 정말 이거 바로 그냥 탈락시켜야 되는 거죠. 저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논리 모순의 끝이 뭐냐면요. 범죄자 상종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평생 깨끗하게 검사로 살았으니까 범죄자들은 내 옆에 오지도 말아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 겸상도 하기 싫고 차 한잔 마시기도 싫고 또 한상혁 위원장은 기소만 되니까 잘라버리고 겸상 못하겠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범죄 혐의자는 이균용 대법원장은 지금 청문회 받고 있고 김행 씨는 지금 범죄 혐의로 수사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은 국무회의석상에서 또 만나서 얼굴 보고 차 마시고 싶고 강승규 수석 같은 사람은 관제대모 의혹이나 지금 뭐 언론사의 압박이나 녹취 다 나왔거든요. 이분은 지금 뭐 거의 수사를 받아야 되게 정당법부터 해가지고 직권남용이 수두룩하게 넘치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고발을 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발되고 범죄 혐의가 다 있고 이제 범죄 정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선택적이죠? 왜 상대방의 범죄면은 상종도 안 하고 자기 쪽에는 왜 이렇게 범죄 혐의자들만 지금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차별적 모순을 좀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행 장관은 정명 장관 후보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의혹이지만 지금 보여줬던 그 태도만으로도 절대 대한민국 장관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도어스태핑 딱 중단해버리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 안 만나고 피하는 거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리가 아니라니까요.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본인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장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장관이, 수석 비서관이, 참모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대통령이 제대로 가고 나라가 반드시 가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특정 언론사 기자를 비행기 안 태우고 그때부터 기자들 안 만나버리고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 국민이 뽑았어요. 본인이 그냥 힘을 갖고 대통령이 딱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뽑아준 거라니까요. 나 마음대로 안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어디다 대고 도어스태핑 중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장관이 만약에 됐다 칩시다. 부처에 문제가 생겨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거 가짜뉴스야. 이거 보도하면 문제 삼을 거야. 얘기 안 할 겁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공직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앵커님, 화 안 내셔도 되는 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 도어스태핑을 하기 싫고 안 하려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공직은 하고 싶고 답은 안 하니까 지금 이 앵커님도 화가 나시고 저도 화가 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김행 후보자도 답을 안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프라이버시 중요하니까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왜 능력은 안 되고 본인의 흠결은 많은데 왜 그 자리는 가고 싶어가지고 편면적으로 왜 권리만 누립니까? 그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감량이 되는 사람들이 뭐 일을 하겠다고 해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골라야죠. 체리케이님이 신은규 변호사님한테 궁금해서 질문 하나 하셨는데,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유, 그러진 않죠. 대법원장은 네.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서 임명하게 돼 있어서 국회가 부결하는 건 국회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부결하면 안 되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예. 네. 다른 분을 또 임명을 해야 됩니다. 현직 법관입니까? 법관으로 지금? 아, 지금 현직 법관 신분. 그러면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이 돼도 법관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또 문제 삼기 위해서는 법관도 탄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뭐 신분적인 그 징계성으로는 탄핵을 나중에는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부결이 되더라도 이거랑 별개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임명 동의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반드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그 국회에서 부결이 나면 임명 자체는 못 합니다. 근데 판사 역할은 돌아가서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제가 보는 부결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대법원장 그 후보자의 그 자질 정도라면 과거에도 부결했던 사례도 있어요. 헌법재판소장을 부결을 해갖고 지명 철회가 됐죠.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제가 보기 여론이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국회가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저도 대법원장 이 정도 되면요, 저도 부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거 아마 부결하기를 바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오죽하면 처음에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진짜로 시키고 싶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부결을 각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을 보니까 아, 그 말이 사실인 이거 가짜뉴스라서 저 재평하나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 또 다른 게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정말 문제 이균용 망신 주기 이균용 망신 주기네요. 제일 싫어했나 봐요 저분을. 참 유선희님 하나같이 목불인견입니다. 공감 1도 없는 것들이 겸손이라고는 제로군요. 오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유선희님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지금 감기가 좀 나아가고 있는데 다시 열이 올라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뽑아요 그래? 아유 참. 아니 본인이 이렇게 뭐 경험이 부족했어도 대통령이 좀 주변에 사람들 만나서 듣고 이 사람 어떠냐고 좀 하고 이렇게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나라를 좀 잘 만들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인재는 정말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출신을 하셔서 이게 상명하복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노라고는 1%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람만 같이 일하고 싶다 보니까 그건 또 인재풀이 되게 적겠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뭐 흠결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좀 뭐 본인의 그게 있다 보니까 더 충성맹세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인재상에 대한 근본적 좀 철학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안 바꾸시겠지만은. 오죽하면 지금 개각 관련해서 후보자들 쫙 얘기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유인촌 후보자가 가장 돋보이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 황당하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내일은 또 중요한 의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두 가지 의결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추석 선물
우리 스픽스몰에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통편육 앞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싼 가격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스픽스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민경 홍삼 제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좋고요. 또 약과 그리고 꿀 하니스틱 그것도 아주 좋고요. 또 반건조 생선 세트 있죠. 백순기 굴비. 백순기 굴비는 영광 법성포에서 제일 좋은 굴비인데 이 우리 스픽스몰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증을 하니까요. 우리 스픽스몰에서 올 추석 선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내일 또 새로운 제품 하나 더 소개할 텐데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의원님, 신은규 변호사님, 이은영 소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